이거 이재명을 이순신 장군에 비교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게 말이 돼? 이 사람 이거 이순신 장군의 명예훼손도 유만부득이지. 이게 말이 되는 사람입니까? 의정부 시장인데 안병용. 야, 이재명을 이순신에 비유하면서 비문이라서 죽어야 하나 이러면서 아주 길길이 쬐는데 이 사람이 뭐 이재명 경기지사의 뭐야 똘마니야 뭐야 안병용 의정부 시장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임진왜란 당시 3도 수군 통제사에 파직돼 백의종군을 한 이순신 장군에 빗대며 비문으로 분류돼 도지사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수차례 물리치고도 정적들에 의해 역모로 몰려 백의종군했다는 역사 언급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이재명 씨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앞두고 친형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정신병원 강제 입원 뭐 형수한테 욕한 거 이런 녹취록들 봤잖아요. 이거 허위 사실 공포한 혐의로 지금 기소돼 있거든요. 그때 이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 이렇게 상대 후보들이 질문하니까 그런 일 없다. 오히려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 오히려 막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심에서는 이재명에게 무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회비됐거든요. 이 전원 합의체라는 건 이제 대법원장 대법관들 전원이 참석하는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재판을 다루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왜냐하면 여기서 300만 원 이상 되면은 지사직 박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병용 시장이 요 지사직 박탈 당할 위기에 놓인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나요? 이순신 장군에 비교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떠오른다 그러는데 아니 어이가 없어서 이순신 장군에 어디다가 거기다 갖다 붙여요.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한 분이고 왜적을 물리친 사람이고 12척의 배로 몇십 배 몇백 배 강한 왜군을 물리친 우리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이재명 씨가 뭘 구했는데 우리나라를. 그리고 지금 형수하고 이거 욕한 거 우리 이거 녹취록 다 들었잖아요. 그런 분인데 뭔 나라를 구했어. 활핏하면 돈 퍼주는 것밖에 더 했어요. 성남시장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경기지사 저는 기억나는 게 돈 퍼주는 것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어. 그리고 의정부 시장 안병용 이 사람 아직까지도 의정부 시장 하고 있네. 제가 그 김갑수 부인이 그 의정부에 그 요양병원 오픈할 때 갔었거든요. 우리 와이프랑. 그런데 이 안병용 시장이 막 축사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향해서 막 연단해서 막 그 공격 들었지? 연단해서 막 앞에다 면전에다 놓고 그 양박 여기 저 이상한 사람이 와 있다고 우파가 와 있다고 이러면서 막 그냥 공격하더라고요. 야 멋쩍어서 그 자리에서 나올까 그러다가 그냥 그 강적들 멤버 그때는 강적들 할 때예요. 강적들 멤버 다 같이 갔기 때문에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는데 뭐 그 개인적인 감정은 개인적인 거고 그건 뭐 지나간 일이고 어따 대고 이재명을 이순신 장군하다 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린 친구들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라고 아니 역대로 우리 저 제일 존경하는 분 하면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렇게 꼽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저도 그랬고요. 어디다 이재명을 이 말도 안 나오네. 이재명을 거기다 들이대고 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 사람들이야 아주 선거 압승하니까 이제 배는 게 없나? 역사를 막 난도질을 해? 지네 팀은 그냥 다 그냥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에다 다 갖다 대?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역적으로 몰고? 이 사람들이 어따 대고 이재명을 이순신에다 갖다 대? 참 저승에서 이순신 장군님 통곡하면서 나오시겠네 다시 환생하시겠어요 열받으셔가지고.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아니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일로 지금 유죄 판결 받으신 분인데 이제 대법원 물론 남아 맞지만 나라를 구한 어디 이순신 성이 같으니까 그 이봉규도 이씨다. 이봉규도 이순신이냐? 이씨면 다 이순신이냐? 큰일 날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꼴값들을 떨고 있어요. 역사들을 지들 마음대로 난도질을 치고 자기 편이라고 갖다 대고 아 이거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법사위 가져갔으니까 또 무슨 짓을 하려나 이거?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 가만 두지 마십시오. 아 이건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제. 세종대왕은 또 누구에 비교하려나? 문재인에 비교하려나? 김일성에 비교하려나? 김일성 훌륭한 사람이라며. 아, 어지럽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난도질하네. 아, 이거 어이없네요. 마치겠습니다.